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리 누님에게 당이 쓰시는 거 아니냐고. 왜냐면 예전에 이제 두 분이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렇죠. 제가 고정 게스트였거든요. 그래서 정훈이 형하고 가는데 누나가 볼살이 확 없어진 거예요. 맞았죠.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누나를 엄청 존경하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.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니까. 그래서 누나 딱 보자마자 볼이 이렇게 패여 있더라고. 누나 괜찮으세요? 혹시 당 걸리신 거 아니에요? 그냥 걱정을 우리 마음에 넣는데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. 뭐? 이렇게 이시적으로. 나는 여태까지 뺀 중에 제일 뺀 거야 그게. 나는 제일 건강한 게 64kg가 내 정상이야. 그러니까 그때. 그때 62kg야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네. 뼈 무대가 있어가지고 어허. 약간 살 빠지면 되게 근데 난 여기 얘네들 오랜만에 보면 네. 너무 좋아. 누나 진짜 좀 멋져졌는데 너 살 빼기 예쁘다. 그럴 줄 알고 이제 뭐 하나 이제 모른 척 하게 했는데 누나 괜찮으세요? 혹시 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급성 당뇨로 그래서 캔을 아주 우그러뜨리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엄청 그때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아 나는 살 빼는 게 안 어울리는구나. 맞아요.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죠. 예. 예. 그러니까 다 반가운 분들이 나오니까 네, 우리 오프닝부터 시끌시끌한데 자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제 봄날을 맞이하고요. 또 이 분들은 또 춤과 노래로 아주 진짜 반짝반짝했던 팬들이시잖아요. 아,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내공이 만만치 않고 백이성 동생이 대학가에 대해서 단번에 이제 입상을 하면서 실력과 외모 모두 이제 갖췄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고 네. 이게 사실이죠.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모 가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었어요. 그 가수가 딱 명동에 딱 나면 23만 명씩 모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 참 공교롭게도 같은 그 큰 기업에 그때 당시에 음반 회사가 있었어요. 그래. 그 음반 회사에 그 가수가 있었고 렌지. 그 다른 데에 이제 제가 다른 거기에 들어가서 이 가수를 이겨라. 이겨라. 경쟁 구도가 그래. 됐구나. 경쟁 예, 구도. 그래서 계약을 딱 하게 됐죠.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백이성 씨의 그때 얼굴을 보겠습니다. 어머, 잘생겼네. 어머, 위에서부터 천천히 떠는데 저 처음에 딱 보고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왜 사진이 저서 야, 나 처음에 뛰면서 백이성이 아니라 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오나 보다. 내가 잘못 뜯었나 보다. 와, 근데 이게 고3 이제 졸업 때 이게 19살 이제 졸업했으니까 딱 20이죠, 20살. 20살 때 이제 이 얼굴로 나왔죠.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. 전혀 다른 사람이야. 야, 너는 그 가수 이길 수 있어. 왜냐면 그때 당시에 휩쓸었거든요. CF도 노래도 막 휩쓸어가지고.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같은 회사 계열이니까 얼마나 이제 경쟁에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. 자, 그 휩쓸었던 네. 가수 대학마 누구일까요? 휩쓸었던 가수 딱 나랑 누구의 대학마였을까요? 아니, 컬러만 다르지 뭐 색깔은. 아니 근데 얘는 눈썹. 얘 그리고잖아요, 그리고 나는 진짜고. 얘는 메이크업. 얘 메이크업했네, 난 메이크업 안 하고. 얘는 그냥 평면이면 얘는 입체야. 그래. 예전 1920년 전 네네.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상. 맞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. X세대부터 그 좋아했던 얼굴. 네. 예. 근데 본인도 네. 김원준 씨와 경쟁 구도라고 생각을 하신 건 맞죠? 당연하죠. 나 지금도 그 친구랑 있으면 아니 제가... 지금은 솔직히 원준 씨가 좀 많이 살이 빠지고 좀 치위 나올 때 볼 때 옛날에 그 색깔을 좀 솔직히 좀 옛날보다는 그치. 힘 실어 주시는 거예요. 힘 실어 주세요. 아니 그럼 나오시 원준이 요즘 나한테 네. 연락 안 하더라고. 네. 아니 조림이 나오시든가 네. 여기. 그 당시에 이제 김원준 이제 그 동생을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대학마로 이제 백이성 동생을 이제 네. 앞장세운 거잖아요. 기획사에서요. 난리 났었어요. 일단은 난리 났었어요. 진짜? 아니 기획사에서 난리가 났어요. 이건 분명히 김원준이 이겼다. 자 들어가요. 들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앨범을 하나를 딱 갖고 솔로. 이제 노래 이제 1집 딱 앨범. 그 앨범에 그거예요? 혼자 이렇게 있던 거? 그거. 딱 그거 딱 들고 이제 들어갔죠.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김원준이 아닌 다른 앨범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. 신인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. 누구지? 그니까 이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대결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는 만만했어?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랬지? 전 딱 봤을 때 웃었어요. 웃었어? 김원준도 이기는데 이따위 얼굴이? 예예. 예. 누군지 궁금하다. 네네. 노래를 잘해? 궁금해요! 누굴까요? 박진영. 우선 얼굴은 이겼다. 이겼다. 그렇지. 얼굴은 이겼다. 근데
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들어가면 딱 인물이 딱 시일이하고 프로필 딱 들어오잖아요. 근데 아니, 모든 방송 그만해. 채린아가 얘기했잖아. 뭘 얘기해? 뭘 얘기해? 깔끔하게 저기 얘기했는데. 야 이거 밀자. 갑자기 온 국민들이 날 떠나지 마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노래 너무 좋지. 완전 잘 부르죠. 그리고 춤까지. 그러더니 김원준을 이겨버리더라고. 와. 박진영 씨가. 근데 저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. 뭐라고? 야, 너 이렇게 비가 내리면이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내리면도 아니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지금 우리나라 영기야. 지금 7개월째 가뭄이야. 이걸 지금 어떻게 틈이? 진짜 안 될 사람 안 된다. 그래서 앨범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2집을 내요. 와. 야, 어퍼. 이렇게 비가 내리면 너무 안 맞는다, 가뭄인데. 정말. 7개월 동안 농부가 땅이 갈라져서 통곡을 그래,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날 떠나지 마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약을 리는 거지. 또 가수들은 또 제목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내 생의 봄날은 내 생의 봄날은도 간다. 히트가 됐잖아요. 근데 노랫말에 내 생의 봄날은 간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가 있었어요. 간다를 뺐어야 돼. 그래서 요즘에 온다로 불러요. 온다로. 그 동반 히트된 가라가라. 그다음 앨범 꺼져. 네. 제가 한 7년 정도 꺼져 있었어요. 그 노래만 따라가. 예. 근데 아직까지 안 사라진 것도 대단하다. 그렇지. 꺼져. 봄날은 간다. 이것만 합쳐도 지금 한 13년이야. 아, 그 버티고 있는 겁니다. 네네. 좋아요. 어지간하면 꺼지잖아요. 예. 우리 저 백이성 씨도 아무래도 그 남자 팬들이 되게 많죠. 유독 그 또 어디까지 세계 팬들이 많았다고요. 진짜 예전에 그 싸이 할 때 연락이 왔었는데 형님 저는 진짜 이 조직 생활을 끊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관두려고 했다가 형님 노래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건달 생활 다시 조직 생활 그런 느낌이 있거든.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. 백이성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로 남성 팬들이 정말 많고 일단 사생 건달 팬들이 정말 많았어. 그 예전에 이제 구미 이제 저희가 한창 활동할 때 이제 밤일이라고 나이트 클럽을 하는데 보통 이제 10시인데 6시쯤 와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6시에 이르다. 도착을 했는데 회의를 사장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실로 잠깐 가시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회의실로 갔는데 이런 탁자 긴 탁자가 두 개가 붙여져 있는 서로 마주보고 조직 보스가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자리가 두 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딱 열고 딱 들어왔더니 보스가 딱 앉더니 막 일로 오세요. 여기 앉아 있어요. 예, 잠깐만. 여기 우리 회의하고 있으니까 좀 앉아 계세요. 그래. 어떻게 됐어? 형님, 지주파 아들이 우리를 막 담글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? 그래. 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네. 그런데 갑자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문 여기를 잡고 문을 형님! 찍겠습니다. 그래. 연장 들어라 그래서 밑에서 진짜 도끼 막 이런 거 뭐야? 가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쫄아 있는데 일어나더니 같이 가실래요? 그래 아니요 안 가요 안 간다고 안 가요 그래갖고 그 잠깐만 여기 정리하고 10시에 그 무대 올라가면 됩니다. 잠깐만요 가더라고서 얼른 전화했죠 깡통한테. 형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두 배 세 배 물어주면 되니까 그냥 올라오라 그래서 진짜 올라왔어요. 야. 그럼 네. 와 너무 무섭다. 완전 무서웠어요 진짜. 같이 옆 약간 의식, 그러니까 그런 조직 간에 어떤 갔을 때 연예인이 옆에 있으면 약간 의식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것도 있고. 아 그래도 망할 일은 없겠다. 건달 전문 가수니까. 와 진짜 대단. 그 아이템이 좋다. 좋다. 반면에 이제 우리 또 체리나 씨. 여자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았잖아요. 네네. 최고죠. 원래는 어땠어요? 집에 제가 막내거든요. 위에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인데 그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약간 아들하던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맞아. 내가 딸을 낳으면 진짜 공주처럼 잘 키울 거야 했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워낙 집에서 이렇게 좀 컸어요. 완전 공주 이렇게 진짜로? 네, 의외죠. 의외다 진짜. 그렇게 컸는데 제가 첫 데뷔한 이미지가 약간 톰보이, 보이씨 약간 센 이미지 막 이런 새까맣게 태어났어요. 예. 자 그럼 이제 데뷔 후에 이제 톰보이 사진도 또 나왔어요. 진짜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지금이야 뭐 태닝하고 이런 것들이 흔했는데 저 당시엔 진짜
앞서갔지. 아니 저 어디서 하신 거예요 태닝을? 나 외국인인 줄 알았어.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린 교포인 줄 알았거든. 야.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겠다. 처음에 데뷔. 사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내 딸 최고 이렇게 이제 예쁜 것만 입히고 막 이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제일 좋은 것만 그, 먹이고 그, 이러셨었는데 예, 예. 어느 날 약간 동네 약간 꼬맹이 약간 막 놀던 애가 지금 막 무대에 나오니까 엄마 막 깜짝 놀랐겠다. 어머니는 좀 속상해하셨어요. 우리 딸도 꾸미면 참 예쁜 아이인데 어떻게 꾸며도 어떻게 꾸며도 예뻐 보이지 않는 컨셉으로 어, 나오니까 시커멓게 해갖고 나오니까 좀 속상해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 그 캐릭터가 맞아.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거니까 네, 맞아.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골대녀를 하다 보면 막 제가 뭐 핸드볼 돼갖고 막 PK 주면서 지는 경기도 있고 막 이래요. 그러면 얼마나 제가 밉겠어요. 저희 팀을 응원하는 또 사람들 중에서. 근데 저한테는 욕을 하지 않아요. 저 언니는 돈 되면 물까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저희 멤버들한테는 DM으로 이렇게 막 욕이 좀 오나 봐요. 메시지가.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여줘. 이런 메시지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한테는 단 하나도 오지 않아요. 네. 아, 왜냐면 욕했다가 찾아낼 것 같아요. 리나는 찾아낼 것 같으니까 어, 못하는 거야. 어, 정말로. 솔직히 리나는 찾아낼 수 있어요.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요. 그런 또 장점도 있다. 어, 그렇지. 그런.